Assalamualaikum. 아, 드디어 오셨습니다.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아이펠이라고 하고요. 무슬림이 된 지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이고요. 이름은 마디나라고 합니다. 개종한 지는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아살라무알리쿰. 개종한 지 10년 된 무슬림 아이니라고 합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남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드러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 살면서 무슬림으로서 조금 혹시 불편하거나 이랬던 점 있나요? 제일 큰 걸로 꼽자면 일단 사람들의 시선. 아, 시선. 심하게 막 쳐다보세요. 아, 그래요? 진짜 막 등에 땀이 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종교의 신념이랄까?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좀 그런 점이 많이 슬퍼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히잡을 쓰거나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해주시고, 왜냐면 히잡을 쓰는 것도 이제 이슬람이 주 종교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히잡을 벗고 회사를 가거나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힘든 게 있거든요. 많이 쳐다보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타는데 이제 제 앞에 앉으시려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셔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려웠던 점은 뭐 딱히 없었는데 특히 음식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어요. 김밥이라든지 뭐 라면, 뭐 성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딱 고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뭐가 없네요. 사람들이 뭐 쳐다보거나 뭐 그런 반응 같은 거 없어요? 쳐다보긴 하는데 뭐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네. 긍정적이시네요. 되게. 예.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혹시 그거를 극복하는 본인만의 이런 방법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그냥 저는 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실 거야. 내가 예뻐서 그냥 보는 거겠지.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또 이슬람의 가르침이니까.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연예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 결국에는 제 마인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두아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알라께서 나한테 주신 시련이겠다.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하거나 잘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또 이만이 커지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평화가 오고요. 힘든 일은 어쨌든 다 지나가게 되거든요. 지나고 보면 힘든 일도 다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니까 또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는 편이에요, 저는. 그럼 무슬림으로 살면서 내가 좀 좋은 점 그런 게 있나요? 좋은 점 뭐 회식 자리에 안 가서 좋고. 회식? 예. 술 먹으러. 네, 술이 있으니까요. 예. 핑계 되게 좋네. 알라라는 제일 큰 백이 제 뒤에 이제 있다는 거. 최고의 백이죠. 네, 진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강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계획에서 틀어졌을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고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제 마음에 좀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인샬라 알라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될 거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라께서는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해가 가거나 아니면 나쁘게 되는 일이 없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조금씩 더 나은 제가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슬람을 하기를 잘했다. 지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무슬림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한국에도 있겠죠? 뭔가 좀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천천히 알아보시고 좀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또 나중에 빨리빨리 이렇게 배우려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비무슬림일 때는 그런 게 정말 많았거든요. 뭐 테러리스트, 뭐 미디어에서 저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이슬람에서는 강요가 없어요. 천천히 뭐 준비하시고 입교하셔도 되고, 입교하시고 나서 천천히 배워가도 누군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과 오롯이 저요. 네네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또 무슬림이 되시면 또 좋은 많은 친구들도 생기니까요. 네, 그리고 또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다우드 형제님도 제 친구죠. 개종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되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뭐 그때도 회사에서 뭐 예배하거나 먹고 사는 거나 뭐 부모님 문제 이런 걸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 개종하고 싶은데 좀 못 지킬 것 같다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제 알라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견디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자책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새 딱 준비가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실 거고요. 이제 파이팅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연트브 이렇게 했고요. 열심히 한국인 무슬림들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힘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응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of yourself. 알함두릴라. 마살람. 감사합니다. 안녕.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